와이어 헤어 시공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저기죠? 굴 붙이는 거 아니야 지금? 김남가라는 게 이거네요. 시끄러끈하네. 우와, 우와. 손님 괜찮아요?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속으로? 예. 그리고 이 비늘 속으로 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머리에도 이렇게 불을 붙여서 파마를 하셨다고요? 아유, 그럼요. 제가 다 그렇게 해드리질 않아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가슴 있는 분이 하셨는데. 예, 예. 수수하죠. 저기.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네. 전남 순천의 명물.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바이어 헤어 아티스트 이정준입니다. 아. 천여명 정도 머리에 네.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아유, 그럼요. 제가 천여분 정도 파마 했죠. 예. 파마. 근데 이렇게 실제로 불을 붙여서 파마를 하면 더 잘 나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밥을 지을 때 네. 네. 밥이 이렇게 뜸을 들여주면 찰지고 윤기가 나고 하는 것처럼 촉촉하죠, 촉촉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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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결이 윤기도 나면서 네. 웨이브도 탄력이 있고 또 컬이 이렇게 처짐이 없고 다른 파마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지속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반 파마보다 좀 더 비싸요? 가격이? 가격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이범준 선생님이 계신 미용실 가서 컬링풀을 사진 찍어왔는데요. 어머머. 자, 다른 건 다 싸지만 불파마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정말 500만 원이에요? 불파마를 네. 그 500만 원 한 이유는 불로 인해서 그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 다 표 날려버린다 이런 진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찾아오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예. 500만 원 내고 하신 분은 없죠? 500만 원 낸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정말요? 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이러실 줄 알고 예. 오늘 특별히 불파마를 받으실 모델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파마를 하기 앞서서 네. 아까 불난 거 보셨잖아요. 네. 어떤 심정이십니까? 좀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으세요? 평소에 모험을 좋아하시나 봐요? 약간? 아, 선생님 근데 이게 불로 하는 파마잖아요. 예, 예. 뭐 머리가 탄다거나 그런 일은 혹시 없었나요? 아유, 제가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었고 예. 대부분 만족을 또 하셨었나요? 아, 그러질 않아요. 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하게 모델은 전혀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들거나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두고 오시면 손만 조용히 들어주시죠. 네. 지금 약간 두근거리죠? 네.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뜨거워요? 지금은 좀 약간 스팀으로 스팀하는 네. 느낌인가요? 네. 약간 따뜻한 정도. 아, 뜨겁지 않고 따뜻합니까? 네. 야, 이게 놀랍네요. 무섭거나 좀 그렇게 불을 붙였는데 약간 무섭긴 한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미용실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불 내고 있으면 불난 줄 알겠어요. 야, 자, 지금 불 많이 났어요. 선생님, 이러고 몇 분 정도 있으면 되나요? 이러고 한 2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2분 정도? 네. 지금 뭐 화면에는 살짝 불긋불긋한 건데 네. 살짝 종이만 갖다 대면 보시죠. 한발 타오르죠? 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나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아, 약간 뜨거운 느낌 드세요? 그 열기를 열기를 그냥 담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참을만 하셨어요? 네, 일반 파마 할 때랑은 네. 어떤 느낌 차이가 있나요? 약간 세팅 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느낌은 비슷하다. 네. 하나만 예? 어머 머리카락이 손상된 건 전혀 없고요. 네. 촉촉하죠? 그다음에 예, 탄력이 있어요, 이거 봐요. 라면 같아, 이게. 라면 같아, 이게. 불파마! 와! 불파마! 와! 너무 센스 있어진 것 같아요. 네. 야, 마음에 드세요? 네, 미용실 한 번 안 가도 되겠어. 우리 세미 씨도 저렇게 끝에만 계속 말인데 이따 풀리거든요. 풀리죠.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계속 안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지속력이 일반 파마에 비해서 네. 뜸에 올리려 했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두 배 정도.